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여기 저희 집 옆에 공원이에요. 그 저희 집 옆에는 이렇게 큰 공원도 있답니다. 정말 좋은 동네죠? 근데 제가 그 화살나무를 찾았잖아요. 그 혼잎나물이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담을 그걸로?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 하여튼 이 공원에 혼잎나물도 있고요. 조팝나무. 그것도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혼잎나물이네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생긴 게 화살나무 맞네요. 아, 이게 혼잎나물이었어. 아, 산에도 있는데 요즘 이렇게 공원에도 많이 심어놨네요. 근데 여기 차도 옆이라 뭐 따서 먹을 수 없고 보기 좋으라고 심어놓은 나무를 또 뜯어다 먹을 수는 없죠. 아, 이렇게 연한 순 따다가 나물로 하나 봐요. 이거 맞죠? 화살나무. 아, 신기하네요. 아, 저는 이런 거 산에 가야만 있는 줄 알았죠. 아, 이거 다 화살나무예요. 혼잎나물. 여기 공원 담을 다 혼잎나물로 해놨네요. 쭉 다예요. 그리고 이게 조팝나무잖아요. 이 꽃이 지고 나면 이 순을 이걸 나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공원에 있는 나무인데요. 상태가 좀 안 좋네. 지저분해요. 벌레 있어요. 벌레들 있어요. 저 들판으로 이거 조팝나무 이거 나물 뜯으러 갈 거예요. 와, 신기하다. 아, 꽃향기 진짜 좋네요. 이제 철쭉꽃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여기 저희 동네 공원이에요. 벚꽃은 이미 다 꽃잎이 떨어지고 이제 철쭉꽃이 다 올라오려고. 저희 동네 여기 공원 밤에 와도 되게 멋있어요. 잘 해놨거든요. 저녁 되면 이 트랙이 있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놀이터예요. 와, 근데 이게 먹는 나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진딧물이 너무 많이 껴서 제가 만질 수는 없어요. 지저분해요. 근데 이거 들로 뜯으러 가야죠. 가볼까 봐요.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으면 들에도 있겠죠. 들판으로 나가볼게요.